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벌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시정입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요즘에 정말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일이 있는데 잠시 전에 2시 34분에 삼성전자가 9만 원 터치하면서 9만 전자 기록을 또 세우게 됩니다. 요즘 대형주들 오늘 아침에도 현대차 그룹주들 그렇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시세를 뻥뻥 분출을 하게 되면서 자 이제 시장에 온전히 맡기고 이제 즐기는 타이밍이다. 이제 더 이상 예측을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을 좀 살펴보면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서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더 극명히 나눠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이 궁금하신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짜보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온전히 보장해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세한 시황을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현재 3.59% 상승한 3,14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08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하루간의 흐름 보겠습니다. 네, 정말 상승세가 끊이지 않습니다. 3,100포인트 넘어서면서 지수가 계속해서 우상향 그리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로 지수 상승 이끌었습니다. 현재 3.59% 상승입니다. 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사줍니다. 외국인이 1조 2,230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과 개인이 팝니다. 개인은 1,343억 원 매도, 기관이 1조 1,475억 원 매도합니다. 다음 시총 상위주들 만나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정말 8만 전자 소식 전해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9만 원 선도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 6.88% 상승하면서 현재가 88,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빨간불 켭니다. 1.49% 상승한 현재가 13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 블루웨이브의 상승세 보입니다. 한때 100만 원도 돌파했는데요. 현재 3.33% 상승한 99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 같이 빨간불 켜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에 1.83% 상승한 83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6위부터 10위입니다. 네, 역시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애플과의 협력 소식이 오늘 정말 파죽지세입니다. 관련주들까지 가파른 상승세 보이는데요. 현대차 현재 17.96% 상승한 243,0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비대면 대장주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급등입니다. 네이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보입니다. 현재 7.43% 상승한 31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 7.22% 상승입니다. 43만 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 역시 블루웨이브 기대감의 상승세 보입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했고요. 4.44% 상승한 72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24% 상승한 36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 0.39% 하락한 98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3포인트 하락입니다. 다음 하루간의 흐름 보시죠. 네, 상승으로 출발했던 코스닥 시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이후 개인의 매수세에 조금씩 힘을 내고 있지만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네,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3,145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팝니다. 기관이 2,176억 원 매도하고요. 외국인이 529억 원 매도입니다. 다음 시총 상위주도 만나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 나란히 빨간불 켜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4.46% 상승한 현재가 16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1.53% 상승한 219,000원이고요. HLB 현재 0.72% 상승입니다. 현재가 97,700원입니다. 자, 시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옵니다. 2.11% 하락한 186,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 나옵니다. 외국인은 6거래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4.07% 하락한 16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 6위부터 10위 종목 보시죠.
네, SK 머티리얼즈 홀로 파란불 켭니다. 2.21% 하락한 33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오늘 신고가 또 경신했습니다. 3.72% 상승한 현재가 192,500원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빨간불 켜고 있고요. CJENM이 시총 9위로 올라왔습니다. 5.35% 상승한 15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2%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인박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든든한 투자 길라잡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한 방에 해결해 주실 두 분의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최충성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전화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인박 이렇게 검색하시거나요. 아니면 옆에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찍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첫 번째 종목 상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전화 연결되어 있거든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예, 삼성전자 우선주 71,000원에 매수했어요. 7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얼마세요? 30%요. 비중 30%.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우리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실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예, 네. 그래서 이것을 얼마까지 가지고 가야 되나 하는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네, 일단은 지금은 뭐 금액을 예측해서 움직이시기보다는 흐름에 따라서 좀 움직이신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수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아마 바닥권에서 이제 계속 조금 보시다가 계속 이제 놓쳐가니까 이제 뭐 지수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매수를 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일단 예,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매수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일단 바닥에 계신 분들보다는 심리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수익 구간이시지만 어쨌든 지금은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보시고요. 여기 11선 지지받으면서 계속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단은 천천히 좀 끌어가시고 일단 8만원, 오늘 8만원 자리를 딱 찍어줬는데 저자를 좀 강하게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부담이 되시면 지금 비중도 어느 정도 좀 담겨 계시기 때문에 8만원 이상 정도 보시면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은 계속적으로 뭐 지수가 강세이기 때문에 끌어갈 때는 네, 공격적으로 조금 끌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팔아가지고 기아차를 한번 사볼까 하는데 아, 철도요? 그럼... 뭐 철도도 괜찮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비중 자체를 근데 포트를 한꺼번에 변경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조금씩 예. 분산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일정 부분 지금 한 10% 이상 수익 구간이시죠? 10% 정도? 10% 내외에서 좀 수익 구간이실 것 같은데 뭐 절반 정도는 좀 덜어내고 철도로 조금씩 옮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포트 변경하실 때는
일단은 뭐 한꺼번에 쫙 옮기는 것보다 천천히 좀 흐름에 따라서 매매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그럼 그 삼성전자 우선주보다도 지하차가 나은가요? 아, 지금이 뭐 힘을 어떻게 사실 뭐가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예. 힘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삼성전자를 좀 끌어가냐 아니면 좀 추세적으로 그 재료가 있는 철도주를 볼 것이냐의 관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뭐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는 뭐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지금의 삼성전자는 조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시청자님? 현대차 우선주입니다. 아, 이번에는 또 현대차 우선주네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아, 오늘 매수를 했는데 103,000원에 20%입니다. 103,000원에 20%. 오늘 또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나타난 만큼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허만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식 하신 지 좀 오래 되셨을까요? 아니요,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 우선주를 사셨는데 네. 오랫동안 들고 가실 생각으로 매수하셨을까요? 아, 좀 보유를 해도 되나 싶어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럼 보유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네. 6개월 이상 보유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거는 되는데요. 네. 지금 그러면... 말 그대로 오지 않았던 가격대가 이제 오고 있어요. 2017년 그 이전 때 가격들로 이제 오고 있는데 오늘은 네. 장 초반에 애플카와의 협력 이야기가 좀 있어서 조금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도 포함한 전반적으로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온 모습이에요. 예. 그 가운데 지금 이제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달리는 말에 올라타신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조금 길게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실지 여쭤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등락이 나올 수 있어요. 쉬었다 예.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너무 높은 가격에서 사셨기 때문에 손실 구간에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 네. 얼마나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실 구간에 접어들어도 괜찮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장기적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보유를 하시고요. 예. 그게 아니라 나는 원금의 손해가 가는 게 조금 버티는 게 어렵다 싶으시면 네. 지금은 약 수익 중이시잖아요. 예. 네, 그런 마음이시라면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빠져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의 투자 스타일 그리고 내가 손실 구간에 접어들어도 참을 만큼 인내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기다리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너무 급등한 자리에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네. 제 개인적인 투자 원칙상에서는 지금은 매수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길게 가지고 가실 거면 한번 버텨보시는데 비중이 20%시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물을 타신다 하더라도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네. 가지고 가신다 한다면 수익 구간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더 쉬고 주식을 네. 하신 지 또 오래 안 되셨으니까 가볍게 네. 좀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신 만큼 잘 대응해 나가셔야 될 것 같네요. 저희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보내주세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셀바이오텍. 한숨을 어떻게 푹 쉬시면서 셀바이오텍이죠.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67,700원. 67,700원이요? 비중이 예, 어떻게 될까요? 15%. 비중 15%.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한숨을 쉬신 게 또 이해가 되는 매수가인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최충성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예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셀바이오텍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한 5년? 이게 한 6년 정도. 7년 됐습니다. 이게 내가 산 게 아니고 옛날에 랩이라는 상품이 있었는데 그 운용사에서 제가 그때 이걸 15종목을 받은 게 전부 50몇만 원 한 주에 뭐 이런 거 다 막 손실을 너무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문의를 했더만은 개인적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운용할 수 있다 이래갖고 제가 받았는데 워낙 많은 종목, 15종목이 KCC도 52만 원에 받고 했는데 그것도 완전 바닥이고 이래가 물 타고 해도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셀바이오테가 물을 안 타고 그만 내비 뒀더만은 이게 답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물을 타갖고 이걸 살려야 되나 어쩌야 되는지. 일단은 지금 뭐 건기식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아마 저 매수한 그 가격대 이후부터는 이제 건강한 기능식품 관련해가지고는 그렇게 좀 주목을 못 받았어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좀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제 뭐 산업군이 이제 발전이 되고 하다 보니까 건강에 관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는 그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을 텐데 일단 지금 당장은 뭐 강하게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어쨌든 뭐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그런 수치는 아마 아니실 거예요. 어쨌든 뭐 성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끌어가신 전략, 물론 기존에도 많이 끌고 오셨지만 중기적으로 대응은 하시되 지금부터는 그냥 가만히 내 매수가에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이 시기에는 좀 물타기를 좀 할까요? 물타기라는 말은 저는 굉장히 싫어요. 만약에 자금이 여유가 내가 없고 딱 한 번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딱 한 번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족족, 뭐 올라가는 족족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뭐 지금 가격대 자체가 솔직히 매수하신 가격대 비하면 굉장히 싼 가격일 수 있어요. 다만 이 자리에서 바로 올라가면 괜찮겠지만 밑으로 또 빠졌다가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일단 지금은 조금 시점을 좀 기다리시고 단기적으로 25,000원 지금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지고 25,000원을 회복해주지 못한다면 밑으로 빠졌다가 이제 갈 거예요. 중요한 건 어쨌든 그러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의해서 조금 상승은 해줄 것인데 이제 한번 밑으로 밀렸다가 가면은 그때가 정말 이제 매수 자리가 될 거예요. 18,000원 정도. 얼마 정도에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 정도에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사시고 뭐 비중도 많이 담지 마세요. 지금 비중도 굉장히 조금 적은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중도 아니지만 조금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손실폭이 좀 크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자리에서 매수를 천천히 좀 모아 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25,000원 자리에 일부 덜고 다시 밑에서 잡고 이걸 좀 반복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왜냐면 기다린 기간 동안 추가 매수한 금액은 뭐 같은 셀바이오텍에 담겨진 그런 비중이지만 사실상 이 금액 자체는 5%를 들어가서 내가 수익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으로 샀다 팔았다 좀 반복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끌어갈 수 있는 방향에서는 한 35,000원 정도, 1차적으로는 25,000원, 그다음 30,000원, 35,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잘 대응 몇 번만 해보시면은 이게 복리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냥 마냥 기다리시는 것보다 샀다 팔았다 몇 번만 반복하시면 금방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잘 대응해보시고 중간중간에 만약 좀 힘드시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샀다 팔았다 반복하시다 보면 조금 회복되실 것 같아요. 잘 대응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지금 속보 들어온 거 하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LG전자의 작년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3조 2천억 원이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31%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장 초반에 아침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었고 삼성전자도 이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LG전자도 영업이익이 상승률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아마 이 부분도 LG전자 주가에 좀 호재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BC월드 제약. BC월드 제약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6,300원에 70%. 22,300원에 70% 맞으신가요? 예. 26,300원이군요. 네, BC월드 제약은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신일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12월 22일 날 매수했어요. 네, 12월 달에 매수를 하셨고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뭐 방송 보고 뭐 정권당하고 뭐 어떻게. 네. 지금 종목을 제가 차트부터 한 번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업을 볼 때 지금 차트가 보이실까요, 화면에? 예,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하단에 추세선을 긋고 추세선과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올려보면 이렇게 박스가 일정 부분 형성이 됩니다. 이 박스 안에서 상단과 하단을 넘나드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예. 한다면 다시 한번 박스 하단에 와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평행한 선을 그어서 최상단으로 한번 올려보면 목표가가 어느 정도 될까 조금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청자님께서 70%라는 금액을 한 방에 담으신 자리가 일시적으로는 매도 자리로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혹여나 다시 한번 23,000원 이하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선을 막고 이 상승 추세를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모습, 이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재무 상황을 보니까 제약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이 만들어 놓은 추세를 깨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70%셔서 단가를 조금 낮추시라, 추가 매수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려드리는 진단의 결론은 매수가 위로 올라오셨을 때 비중을 조금 절반 이하로 줄여주시고 지금 제가 그려드린 이 추세선 하단에서 23,000원 아래가 될 거예요. 23,000원 부근이 될 거예요. 그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다시 매도한 금액만큼 추가 매수를 분할로 하신다면 단가가 좀 내려오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추세 따라서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시는데 조금 더 편안한 투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 기억해 놓으셨다가 매수가 예. 위에서는 일부 매도도 괜찮으시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얼마 정도 되면? 목표가는 욕심을 내신다고 한다면 3만 원도 갈 수 있는데 한 번에 가지 않고 추세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비중이 좀 높으니까요.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휴림 로봇이요. 휴림 로봇, 매수가 예, 비중이 예. 어떻게 될까요? 예?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아, 저 2,000원에 30%입니다. 2,000원에 30%, 알겠습니다. 30%요. 네, 30% 휴림 로봇은 예, 예.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매수는 예. 한 12월 예, 초쯤에 안녕하세요. 하셨던 것 같아요. 맞으세요? 12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아니면? 예, 예. 그렇죠? 여기가 딱 속이는 자리였는데 예. 일단 이 종목이 상승했던 예. 이유는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예. 이유, 상승했던 이유. 저 테마주로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테마주로 올랐죠. 테마주로 오르고 내가 확신을 가지는 그러한 자리는 일반적으로 예.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매매할 때 조금 팁을 예.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예. 뭐 인맥 관련주로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지금 자리 낙폭이 좀 발생을 했고 하락이 조금은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자리에서 추세를 좀 강하게 돌려서 다시 올려주지 않으면 밑으로 한번 꺾었다가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상승을 해줄 게
상승은 해주겠지만 시간적으로 짧게 갈 것인지 조금 돌아서 길게 갈 것인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1900원에서 2000원 정도 저 사이에 한 번 정도는 자리를 한번 줄 거거든요. 저 자리에 오면은 일부는 조금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방향, 흐름 보고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관망하시면서 이제 추세를 봐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섣불리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에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는 왜냐면 테마주는 사실상 뭐 기업의 가치나 재료 모멘텀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기대감, 심리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지지율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잘 보셨겠지만 지지율이 막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이 종목과 관련된 그분은 굉장히 좀 조용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뭐 대선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만 지금은 짧게 짧게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기사가 나오거나 그런 것들이 나와야 좀 상승을 이어갈 것인데 일단은 지금은 좀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겁내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지금 시간적으로 조금은 투자해서 흐름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저희 전화 말고 문자로 상담 받았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셔도 종목 상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고요. 매수가 9만 원에 비중 5%입니다. 매수가 9만 원이면 진짜 지금 수익이 많이 나신 것 같은데 허반석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네, 에코프로비엠 9만 원에서 문의를 주셨고요. 매도를 언제 해야 될까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뭐 양극재 소재 관련해서 납품업체고 세계 시장 점유율 한 2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앞으로 이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매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겠는데 올해 작년 20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594억으로 약 60% 성장률을 보였고요. 내년도도 66% 성장률, 22년도도 44%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는데 22년도 성장률 전망치, 영업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다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증설에 대해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안전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13만 원 또는 13만 5천 원을 깨지 않는 한 들고 가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인 추세가 뭐 깨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뭐 15만 5천 원을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가가 워낙 안전하시기 때문에 13만 원, 13만 5천 원이 깨지지 않는 한 영업이익 추정 전망치 상승률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업, 그런 전망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인데요. 평화전공입니다. 매수가 만 원에 비중 10%. 최충성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평화전공 관련해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굉장히 좀 강세였고 뭐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좀 묶이면서 오늘 아침에 좀 시세를 강하게 좀 분출했습니다. 일단 매물 구간에서는 만약에 오늘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매물 구간에서는 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일부라도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면 어땠을까? 라는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만약에 눌린 자리에서 지금 뭐 붙는 자리 전에서 이제 들어가셔서 매도를 놓치신 거면 조금 다행인데 만약에 얘가 이제 갔다가 내려오는 이 상황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매수가 조금은 좀 틀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추세가 뭐 완전히 꺼진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추세를 지켜보셔야 되는데 윗꼬리를 좀 길게 단 만큼 올선 하단, 올선 지지받고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상승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눌렸다가 이제 또 바닥을 다지고 다소 지루하게 다지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을 해줄 것인데 얘도 이제 시간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뭐 평화전공 또 뭐 차트도 어느 정도 잘 만들었고 좀 탄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이지만 다소 이제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는 종목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 항상 잡으실 때는 대장주를 좀 공략하시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말씀드렸던 부분들 한번 잘 참고를 하시고 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저희 마감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진짜 오늘 대단합니다. 3.98% 거의 4%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면서요. 현재 3,152.27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도 3,040포인트로 출발을 해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 고점 높여갑니다. 완벽한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고요. 지금 최고가가 3,161포인트 지금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해줍니다. 1조 4천억 원 매수 우위 해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4천억 원, 기관이 9천억 원대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처럼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뻥뻥 나오고 있는 게 정말 드문 날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오후장 들어서 더욱더 힘을 내주면서 9만 원을 찍고 현재가에는 89,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무려 7.48%나 상승을 해줍니다. 정말 대단하고요. SK하이닉스도 2.23% 강세 보여주고 있고 LG화학도 100만 원 터치했다가 3.85% 현재는 99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3.9% 따라가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95% 상승을 해줍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상승하지 않은 종목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현대차 장 초반부터 강세였었는데요. 지금 현대차 24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25만 7천 원이라는 고가를 다시 한번 찍었었습니다. 네이버도 카카오도 오늘 7.7%, 카카오도 7.58% 강세 보여주면서 언택트 투톱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 역시 5.44%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선방합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이보다는 좀 약하지만요. 그래도 열심히 달려와주고 있긴 합니다. 0.20% 약보합권이고 986.9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시죠. 장 초반이 훨씬 더 좋았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이제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2천억 원, 외국인이 300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고요. HLB도 강보합권, 시젠이 2%대 조정받고 있고 알테오젠은 4.25% 조정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그다지 크지 않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CJ E&M이 JTBC와 손잡고 티빙에 투자한다라는 내용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는데 이거 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최충성 의원님은 오늘 장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네, 굉장히 재밌는 장이죠. 네, 일단은 굉장히 좀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3,154를 지금 돌파를 하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부터가 본 게임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부터 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회가 될 것이고 뭐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일단은 뭐 상황에 따라서 위기로 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부터는 본격적인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딱 집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거의 99%죠. 네.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맥락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가 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외국인들 수급, 오늘 외국인들 수급 보면은 그냥 뭐 맘먹고 그냥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저 부분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조금 잘 체크를 하시고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너무 겁을 내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좀 흐름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시면 되고,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뭐 짧게는 그냥 5일선, 11선 정도 열어두시고 흐름에 따라서 뭔가 예측해서 지금 가는 시장보다는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 가는 지금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기관 수급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다음 시장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허만석 위원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보지 못했던 코스피 3000 지수를 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일 시장에서 코스피 3000 이상에서 종가 마무리를 봤는데, 오늘장에서는 코스피 시장이 4%대에 가까운 이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주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현대그룹주까지도 함께 동반 상승해주는 모습들이 정말 보지 않았던 코스피 3000 지수와 보지 않았던 코스피 4%대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의 7% 이상의 급등,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뭐 상한가 부근까지도 한번 장중에 갔던 그런 모습들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보지 않았던 힘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만 3000을 가느냐, 코스피만 갔던 적이 근래,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의 한두 번 손에 꼽을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가면 곧이어 코스닥도 1000포인트는 일단은 넘겨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워낙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이 강했기 때문에 조금은 옆으로 나와 있는 그런 흐름들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월 랠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강조드리고 있던 부분들, 기업의 실체 그리고 숫자, 모멘텀이 확인되는 기업들이라면 충분히 1월 랠리에서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러한 시장의 상승세 요인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저금리 있고요. 그리고 달러 약세 있을 거고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말씀드렸던 유동성 장세가 지금 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팔아버릴 그런 수익 중인 종목들 쉽게 팔아버릴 장은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다음 스텝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임에는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수익을 즐기시면서 다음 걸 계속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마감된 지수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3.97% 급등했습니다. 3152.18포인트에 마감이 되네요.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이 되고요. 오늘 또 한번 이렇게 역사적인 날을 세우게 됩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11% 하락합니다. 987.80포인트 계속해서 이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시간 전만 해도 6원 정도 올랐었는데 그 상승폭을 좀 반납합니다. 2원 50전 올랐습니다. 1089원 8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도 많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저 KT 종목이요. KT,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아, 23,500원이요. 네, 23,500원의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70%요. 비중 70%. 시청자님 혹시 TV로 소리 듣고 계신가요? TV 소리 줄이고 전화로만 통화하실게요. 아, 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충성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11월 달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네, 조금 안타깝게도 대형주가 네. 굉장히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네. 좀 소외된 종목을 가지고 계세요. 아, 그러게요. 그렇죠. 네, 일단 네.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5G나 AI 네.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네. 이제 보셔야 돼요. 다만
지금 네. 당장에 좀 주목을 받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반등을 해줄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뭐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흐름 자체가 다른 종목은 네. 가는데 내 종목은 네. 다소 이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니까 일단은 네. 답답하실 수 있는데 조금은 중기적인 네.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네. 매도를 했다가 다시 사는 거는 힘든 건가요? 일단 지금의 뭐 흐름이 뭐 아예 꺾이지도 않았고 만들어지지도 네.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여기 네. 박스권을 한번 만들어 갈 거예요. 한번 이렇게 네. 빠졌다가 만약에 60일선, 120일선 자리를 이탈하고 한번 빠졌다가 네. 이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네. 이 자리, 여기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여기 갇혀 있죠. 네모난 네. 여기 위아래 상단 하고 네. 하단 사이에 갇혀 있기 네. 때문에 다소 네.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뭐 이 안에서 등락은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본격적인 네. 상승이 이제 나오려면 중요한 게 박스권 26,000원에 지금 계속 갇혀 있잖아요. 네. 저자를 돌파해야 이제 추세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줄 거예요. 네. 네. 일단은 천천히 조금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겠고 다만 26,000원 밑에서는 그러니까 샀다 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좀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익 실현 한 번도 안 하셨죠? 아니요, 수익 한번 하셨어요? 네, 아니요, 아직 매도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일단은 이렇게 네. 올라가는 자리 매물 구간에서는 일부 네. 덜어내시고 다음에 다시 네. 사고 이걸 좀 반복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하시면서 네, 좀 끌어가시는 네. 건 괜찮아요. 네, 그걸 그냥 그리고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괜찮습니다. 중기적인 네. 관점에서 좀 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멀리 보시고 투자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웹젠. 웹젠, 매수가 비중은요? 예, 37,000원에 20%입니다. 37,000원에 20%.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며칠 됐습니다. 며칠 되셨어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게임주인데 네. 실적도 좋고 해가지고 네. 한 4만 원 넘게 간다 해서 샀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님 생각하고 계시는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되실까요? 네. 네. 지금 보면 짧게 뭐 1년치 정도 차트를 놓고 보면 네. 이렇게 박스권 좀 되실 거예요. 한 3만 천 원 언저리에서 하단부 좀 지지 라인을 여러 번 확인 중이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상단부에서도 지금 4만 원 언저리 말씀해 주신 그 부근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 반복되는 흐름들 보이실 거예요. 네.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은데 이 흐름을 뚫고 나갈 때가 언제냐라고 보냐면 네. 제가 보건대 올해 이제 3월 되면 감사 보고서 네. 나오면서 실적 나올 거잖아요. 네. 올해 실적 그 전년도 2020년도 총 영업이익이 1,000억 원 돌파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럼 19년도는 518억인데 두 배 한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실적 모멘텀이 4만 원 라인을 좀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지금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또 한 가지 기다려볼 소식은 1월 달에 신작 게임에 대한 발표들이 게임 회사들이 조금 준비된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네. 네, 웹젠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신작 게임이 1월 달에 출시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네. 그런 부분까지 보면 4만 원까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네. 그 이상으로 올라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17년도, 18년도 그리고 15년도에서도 지금 4만 원 위에서는 더 올라갈 자리가 크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네. 매수가가 좀 있으시니까 네. 마음속으로 생각해 놓으신 가격대가 한 4만 원 언저리가 목표가로 세우셨다면 그 네. 부근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한미 반도체요. 한미 반도체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11,000원요. 비중은요? 20%요. 비중 20%. 알겠습니다. 최충성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아니요. 고반석 씨. 예, 좀 좋겠네. 네. 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허반석 의원님. 아, 허반석 의원님이 상담 네,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매수가가 11,000원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전에도 비슷한 그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하셨어요? 아, 비슷한 종목이 아니라 매수가가 안전하다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아, 예, 그렇게 그래요? 되면 한미 반도체는 15만 원 제가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가격보다도 예. 장대 양봉이 나온 그 날이 지금 12월 16일 정도 되거든요. 그날의 예. 중간 정도 가격이 약 15,000원 정도 되세요. 예. 그럼 15,000원을 깨지 않는 한 좀 예. 들고 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걸요 오래 네. 가져갈라 하거든요. 오랫동안. 네. 그럼 15,000원이 안 깨지면 예. 네, 생각하신 대로 오래오래 가져가 보셔도 좋습니다. 회사도 괜찮아요. 네, 실적 전망치가 예. 20년도 총 영업이익이 전년도보다 400% 이상 증가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대한 추정치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700원대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해 주겠다라고 전망치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 부분들을 조금 주가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실적 최종치가 나온 이후에 주가 상황에 따라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는데 15,000원 언저리까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한 번 더 전화를 주셔서 같이 생각을 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000원 가면 더 빠져요? 15,000원까지 조정이 나온다 하면 예. 뭐 때문에 빠지는지 내가 지금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한번 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 예. 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뭐, 돼서 예 바이든 네. 대통령이 이거 대모 이게 뭐 좋다 그래서 샀거든요. 네 오래 가지고 가셔도 되는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생각하신 대로 오래 가지고 가 보시고. 네, 내년 3월 이후나 아니면 가격적으로 예. 15,000원 정도 조정이 온다 하면 한 번 더 전화를 주세요. 예. 그 15,000원 조정 안 오면 한 2만 원 뭐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가지고 가실 수 있을 때까지 한번 계속 가지고 가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선생님 쭉 잘 가지고 가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 문자로 받았습니다. 슈프림하고요. 매수가 32,300원에 비중 20%. 최충성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슈프리마 관련해서는 뭐 바이오 인식 관련적으로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일단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뭐 잘 지켜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다소 이제 지지부진하게 움직여서 좀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그 시장이 좀 상승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딱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이제 크게 반등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제 바닥 구간입니다. 오히려 조금 더 모아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비중도 어느 정도 적정선이 담겨있기 때문에 조금 흐름을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조금만 더 횡보를 이어가고 차트를 다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일단은 횡보를 이어가고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이 좀 시작된다면 121선 저자를 좀 돌파해주면서 일단 추세적인 상승이 시작이 될 텐데 일단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매수가 이상, 그 1차적으로는 35,000원짜리 저 자리 좀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 4만원, 45,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열심히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한 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최충성 의원님, 허반석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